즐거운 휴일 잘들 보내고 계신지요? 날은 흐려지고 비가 오는 날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따뜻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컴스TV입니다. 이제 어느덧 1월도 중순에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마음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탁은 이런 분들을 위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아름다운 선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탁의 노래 찬찬이가 시사 교양 프로인 동행에서 흘러나온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영탁의 찬찬이가 왜 갑자기 동행에서 흘러나왔을까요?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 휴일임에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영탁의 정규 앨범은 1집 MMM을 시작으로 2집 앨범, 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음악들이 승승장구하며 방송에서 BGM으로도 이곳저곳에서 불쑥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2집 앨범 5번 트랙, 이별의 예쁘게가 100만 뷰를 돌파하며 영탁의 음악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영탁이 직접 작사, 작곡하며 이별을 준비하는 연인들의 이야기가 서정적으로 다가오며 100만 명 이상이 영탁의 음악을 들은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런 영탁의 음악들이 방송계를 뒤흔들며 파죽지세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파죽지세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세력이 강대해 감히 대적할 상대가 없음을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방송계에서 어마어마하게 영탁의 음악들이 BGM으로 활용되며 파죽지세를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1월 13일에 KBS 시사교양 프로인 동행을 살펴보겠습니다. 동행은 자활의지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웃들을 소개하며 그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을 점검해보는 프로입니다. 이곳에서도 영탁의 음악이 BGM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영탁의 음악이 흘러나온 가슴 아픈 뭉클한 사연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동행의 441화는 붕어 할아버지의 작은 꿈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앞을 못 보는 할머니와 물고기 잡는 할아버지, 노부부의 든든한 손자, 10살 은준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북 김제시의 저수지역 오래된 시골집에는 10살 은준이가 사는 곳입니다. 워낙 외진 곳이라 인터넷도 안 되고 겨울엔 춥고 여름에는 더워 불편한 곳이지만 은준이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은준이의 할아버지 장영만 씨는 86세, 할머니 김일수는 81세이며 오막살이 옆 저수지에서 붕어를 잡아 5남매를 키웠고 이제는 은준이를 키워야 합니다. 은준이는 조부모를 돕기 시작한 것은 앞을 못 보는 할머니를 위해서입니다. 할아버지 뱃니를 따라 나서는가 하면 앞을 못 보는 할머니의 손발이 되어주는 착한 은준이의 사연이 소개되며 은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오래 사시며 멋진 손자가 되고 싶은 사연이 나오며 마지막 엔딩 부분에 영탁의 찬찬이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찬찬이 가사처럼 찬찬이 찬찬이 따라와요. 우리 만남이 얼마나 귀한가요. 내 손 꼭 잡고 붙어서 걸어가요. 참으로 영탁의 찬찬이 가사와 은준이와 안 못 보는 할머니의 사연이 찰떡궁합처럼 매치가 되었습니다. 방송작가도 이 장면에서 영탁의 찬찬이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이처럼 영탁의 찬찬이가 이제는 시사 교양에서까지 흘러나오며 아름다운 우리 사회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2024년에도 더욱 많은 곳에서 영탁의 음악들이 흘러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영탁의 찬찬이가 시사 교양 프로인 동행에서 흘러나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겨울에 5개 입으러 손꼭 잡고 붙어서 걸어가요.